기부수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되네요. 이때 이제 환자분이 한두 달 정도 하셔야 되는 운동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이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뒤로 완전히 제끼는 운동. 자, 드라마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초. 뒤로 완전히 이렇게 제끼는 10초. 쉬고. 그리고 10초. 쉬고. 근데 갑자기 하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딱 잡고,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쉬고. 그리고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쉬고. 이거를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이겁니다. 마무리는, 모든 운동의 마무리는 한 2, 3초씩, 2, 30초씩 이렇게, 그리고 살살,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살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합니다. 얼마까지? 기부스 풀고 한 달간 하시는 거예요. 기부스도 한 달간. 통기부스를 풀고 나서부터 해야 되는 발목을 뒤로 제꼈다, 발바닥으로 제꼈다, 그리고 가볍게 돌리는 운동을 말씀드렸고요. 강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강도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또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이것을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그리고 모든 운동의 마무리는 혼자서 발목 돌리고 10여 초. 그다음에 손으로 잡아서 가볍게 발목 돌리고 한 10여 초. 근데 기부스 풀고 양반다리 하려고 하면 잘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쪽을 수술을 해놨기 때문에 얘가 이게 잘안 되거든. 안으로 이렇게 꺾여지는 거. 옆에서 보면 아까 대 뒤로 제끼는 거랑 발바닥으로 제끼는 거는 기부스 풀려면 바로 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게 양반다리 하면 이렇게 되죠. 양반다리 하면 이거는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최소한 기부스 풀려고 나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고 안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기부스 풀고 나서 4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양반다리 할때이 운동. 이 운동은 왜냐하면 이제 4주 정도 지났을 때도 어느 정도 여기 얼기설기 다 아물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이제 무리가 될수 있거든요. 아무는데. 그래서 좀 늘어나서 아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달 정도 지나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수술을 하면 잘못하면 이제 이게 너무 이 운동을 안 하면 나중에 양반다리 할때 오히려 더 이게 더 뻑뻑하니 잘안 돼요. 예전에는 자주 접질른 게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이 운동을 안 하면 너무 뻑뻑해져서 양반다리가 잘안 되는 게또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수술한 지두달 또는 6주 그리고 기부스 풀은 지로는 한달 또는 2주가 지난 다음에는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강도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이거는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마무리. 마무리. 기부스 풀르고 최소 2주, 보통 4주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수술한 날짜로 따지면 6주에서 8주가 경과한 다음부터 해야 되는 운동. 양반다리에서 요렇게 하는 운동. 그죠? 이렇게 하는 운동,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중요한 이유가, 안 하면은 나중에 양반다리 할때 뻑뻑해요. 그거 알고 계시고요. 양반다리 운동도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또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이것도 아침 10번, 오후 10번, 저녁 10번. 자, 여기까지가, 재활 운동 치료입니다.